네,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요새 참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곳은 심장 내과가 부족하다고 난리,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난리, 또 외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난리.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어떤 곳은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하기도 하고 소아과 레지던트가 부족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서울대병원에서는 외과 전문의를 못 구했다 라고 하고, 청주에서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안 구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 군데서 지금 이제 의사들이 부족해. 지금에 와서 터진 거지.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었고. 이전에 소아과가 부족했다는 거는 소아과 레지던트가 부족했다는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한 해에 100명 넘게, 거의 뭐 200명가량이 나오던, 지원하던 소아과 전문의를 위한 과정인 레지던트 지원자가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그동안에 누적된 소아과 전문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많던 소아과 전문의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야. 왜 우리 동네는 소아과가 없을까? 왜 우리 동네에는 뭐가 없을까?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 다 같이. 대한민국은 의료 강국이잖아요. 의료의 접근성이 엄청 뛰어나죠. 그리고 또왜 의료 강국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건 바로 의사 선생님들의 거의 90%, 80% 이상이 전문의예요, 전문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자 선진국이에요. 제가 내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국가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시경이죠, 내시경. 우리나라에서는 내시경이 어때요, 여러분? 거의 다음날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예약이 가능해요. 근데 영국, 뭐 미국 이런 데 어때요? 예약이 거의 그렇게 당일 예약이 안 돼. 우리나라는 전날에는 밥 먹고 아침에 거의 가능한 수준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위암이 자랄 수가 없는 나라다. 엄청 조그맣게 자란 폴리마저 다 떼버리니까. 해외에서는요, 여러분, 특히 이제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베이시브하고 난이도가 높아서 비싸고, 그리고 이제 소아기 내과 내시경을 할 만한 그런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의료 강국이에요. 근데 의료가 좀 취약한 나라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억하시는, 이제 기억에서 잊고 싶은, 코로나 때 열심히 깨달았죠.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저도 그 당시에 공중보건 의사였기 때문에 같이 공중보건 의사했던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런 감염 담당하는 음압병상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자, 우리가 L까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뭐가 많죠? 전문의가 많고, 민간 병원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거의 뭐 엄청나게 좋은 병원을 바로 볼 수는 없지만 한달 내로 예약 가능하잖아요. 영국은 꿈도 못 꾸죠.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보험비를 내야 되고요. 또 보험에 따라서 다른 곳을 가야 되고. 제가 왜 자꾸 영국, 미국을 이야기하냐면, 영국은 공공의료를 하는 곳이고 미국은 민간의료를 하는 곳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공공의료에서 만나기 힘들고 민간의료에서 만나기 힘든 전문의들을 우리는 쉽게 만나는 나라예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죠? 의사가 부족하다. 소아과도 부족하고, 청주에서 심장내과도 부족해서 뭐 힘들대. 외과도 안 된대. 서울대에서 외과도 못 구한대. 근데 의대를 증원을 하면 언제 효과를 보나요, 여러분들? 의대 6년? 남자는 이제 군의가 3년인데, 이제 요새는 현역을 많이 가니까 1년 6개월로 칩시다. 그러면 1년 6개월인데 2년 잡을게요. 8년. 유급 1년 칠게요. 9년. 9년에 인턴, 레지던트 뭐 4년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은 13년이잖아요. 펠로우 1년 하죠. 14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대가 35살, 30대가 45살일 때 펠로우 1년을 마친 전문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5년 뒤, 근데 이제 의대 정원 2025년부터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17년 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당장으로 할수 있는 미봉책이 뭔가요? 자, 사실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 수많은 전문의도 그렇고, 우리가 굉장히 창피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그동안의 모든 지금 정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 창피해야 될게 있어요. 의대 정원 이야기하기 전에 엄청나게 창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공공병원이 없다 이거예요, 공공병원. 공공병원이 없어요, 공공병원.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압도적인 공공병원 꼴찌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더안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개인 돈으로 의대를 보내고, 개인 돈으로 납부금을 내고, 개인 돈으로 돈을 벌어서 개인이 병원을 짓지만 가격은 나라가 정하는 그런 구조죠. 근데 영국은 다르죠. 영국 완전히 그거죠.
공공이고 미국은 완전히 민간이에요. 미국은 가격도 병원이 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격을 나라에서 정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되게 필수 의료가 개박살 나고 있잖아요. 예측을 다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거고 이게 지금 막 대두가 돼서 그렇지 최근에 이제 소아과 사건이 너무 커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데 여러 사항이 맞물려서 이제 꼬일대로 꼬였어요. 사실 꼬일대로 꼬였어. 이거 단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걸 어떻게 꼬일대로 꼬인 걸 푸냐라는 건데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놔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문의가 엄청 많아. 그리고 전문의는 많은데 병원에서 고용을 안 해. 왜? 민간병원은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 민간병원은 왜냐면 내 돈으로 지었잖아. 그러니까 이익을 내긴 해야지. 그렇다 너무 이익을 내는 거 아니지만 내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곳에서 자유로운 게 뭐가 있어요? 공공병원이죠. 공공병원. 소아과 의사가 없으면 공공병원에서 소아과를 의사를 고용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최저로 개박살난 나라입니다. 제가 이런 말 좀 자극적이긴 한데 사실은 되게 창피해야 돼요. 의대 정원을 말하기 전에 되게 창피해야 됩니다. 공공병원이 왜 뻔뻔하게 안 짓는지를 사실은 다들 알아요. 왜냐? 돈이 안 되니까 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라는 의미는 국가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민간 책임으로 자꾸 넘겨보는 거지. 너희 돈 많이 벌잖아. 근데 사실은 넘겼잖아요. 이것도 좀 엔간히 넘겨야 되는데 그냥 책임 전가를 해버렸어요. 5%라는 비율이 말이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그런 구조예요. 공공병원을 잘 지어서 굉장히 서비스를 좋게 만들어서 웬만한 민간병원에 못지않은 그런 퀄리티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공병원이 그걸 주도해 나가다 보면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거의 없죠. 없다시피 합니다. 공공병원 사실은 개박살 났어요. 지금 청주에 심장내과 전문의가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원래는 그런 응급콜을 받고 응급 CAG를 하고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응급 스텐트를 넣고 이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빠방한 공공병원이 있어줘야 돼. 각 지역별로 웬만한 급의 병원이 있어야 돼. 지방 취약 지역은 공공병원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말 할 거예요. 공공병원 지금 뭐하냐? 너희들이 안 오잖아. 의사들이 안 오잖아. 의사랑 공무원이랑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의사는 관료가 아니고요. 의학적 판단을 통해서 치료를 나가는 거예요. 이 환자가 왔어. 교과서적으로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한테 좀 도움이 되면서 최대한 돈을 안 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죠. 근데 만약에 병원을 지었어요. 외상센터를 지어놨어요. 환자가 엄청 안 와. 외상센터 의사의 월급만 축나요. 응급의학과 의사 월급이 축나고 마취과 월급이 축나고 간호사들 월급도 축나요. 자,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못 버팁니다. 나라에서는 예산을 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실적을 쌓아야 되는 그런 뭔가 공무원 관료적인 행정이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제가 이제 내년 약제를 그 다음 분기 약제를 주문을 할 때가 있는데 약을 좀 넉넉히 주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말을 하더라고. 약을 버리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심할서를 쓰거나 여러 가지를 좀 서류 작업이 많다. 그래서 조금 필요한 것만 주문해달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약을 주문하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또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예산을 받고 예산 내에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건 예산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3일 이내에 퇴원할 것 같은 사람도 뭔가 했는데 더 나와. 농촌은 관리를 잘 안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만 검사하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정말 계속 검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겠죠. 좀 적자를 맞을 거예요. 이걸 삭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많이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내가 희귀병 약을 위해서 약을 주문했는데 약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난리가 납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곳은 사실은 이런 말 그렇지만 각 지역인 거예요. 각 지역.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병원 지어봤자 적자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월급을 좀 많이 주면서 빠방한 사람을 경력 있는 되게 노련하고 경력 있는 노 교수나 그런 사람들을 좀 모셔서 하루에 수술 한두 개만 하게 한 개만 하게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데 뭐 안 한다는 거지. 그냥 환자들이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지어봤자 돈만 나가고 약 주문해봤자 약이 다 폐기 처분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누가 봐도 시를 좀 좀먹는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 바로 병원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필수 의료를 사실상은 민간의 이름을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창피해야 돼요. 모든 일이 다 창피하고 되게 서로 뭘 창피해야 되냐. 의대 정원을 논하기 전에 지금 놀고 있는 전문의들을 고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다 창피해야 됩니다. 저도 창피하네요. 그럴 거예요. 병원 지금 뭐해? 의사가 안 오잖아. 청주 같은 데 봐봐. 10억조도 안 온다잖아. 10억 자리를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다. 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10억 준다. 와라. 근데 의사가 없다. 근데 이제 가로치고 뒤에 적혀 있더라고. 뭐라 적혀 있냐? 단 당직이 있다. 주말 당직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 뭐 의사가 바보니까 딱 보면 각이 나와요. 청주에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우리가 심장이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없다고 봐요. 별로 없나 보죠. 그러면은 청주에 만약 내가 그 병원을 가 그럼 내가 그 병원 거의 그 지역 유일한 심장내과 의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에 오는 흉통, 밤에 오는 가슴이 아파요, 밤에 오는 숨이 차요, 밤에 오는 이런 모든 흉통이 다 나한테 전화가 옵니다. 밤에 제 장담하는데 한 시간에 한 번 전화 올 거예요. 그냥 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소송이죠. 입원을 하면 처방을 넣어야 되죠. 출근을 해야 되죠. 병원에서 10분 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밤새 콜을 받고 일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죠. 그러면은 어젯밤에 입원한 환자를 오늘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외래는 어떻게 해요? 외래. 그 외래 밀린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외래도 밀리는 거. 그럼 그거 다 기다렸다가 심장내과 의사가 또 뭐 해야 되죠? 우리 심장 초음파도 봐줘야 돼요. 심장 초음파 판독도 해야 되고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심장내과적 문제가 없는지 수술 전 평가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코드블루가 발생하게 되면은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또 가줘야 돼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시술, 우리가 관상동맥 조영술 하면서 시술했던 환자가 다 좋을 순 없어요. 이미 심장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럼 그 환자들 치료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이 환자가 이미 상황이 안 좋았는데 들어갔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만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죠? 의료사고라고 한다. 의료사고.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죽었다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사에선 의료사고라고 나옵니다. 소송 걸리면 의료사고죠. 그럼 소송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잠을 하루에 제가 봤을 때는 잠 못 잔다고 봐요. 못 자면서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소송까지 걸리면서도 10억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줄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말고 일해라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 굉장히 실력이 좋아야 되고 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겠고 그래서 어떤 기자가 심장내과 전문의인데 이런 걸 물어봤대요. 10억 준다는데 왜 안 가세요? 했더니 댓글했다는 거죠. 우리가 바보니까 그걸 모르게 나보고 가서 뒤지라는 거야? 이러는 거지.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발 동동 구리고 저도 결혼해서 나중에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타개책이 뭐냐. 첫 번째는 공공병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내실 있고 실력 빠방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돈도 좀 주고 파격적으로 돈을 좀 주고 모셔와야죠. 그래서 거기로 좀 많이 가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게 나라에서 먼저 제안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병원 짓는데 17년 걸리지 않잖아요. 의사 만드는데 17년 걸린다 했죠. 간혹 이제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변호사를 늘리면 변호사 가격이 싸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사 수를 많이 늘리다 보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변호사 가격은 변호사들이 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 살리는 과는 오케이 병원에서 가격 정해 라고 하면요 국가에서 병원 안 지어도요 민간병원에서 놀고 있는 전문의는 싹 다 고용합니다. 싹 다 고용해요. 왜냐면 중환자실 입원을 해서 치료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필수 의료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필수 우려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르는 대로 돈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비싸지니까 비쌀까봐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글쎄요, 제가 장담하건데 당장 내일부터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는 전부 비급여 해버리면요, 다음 분기 의사 모집에 아마 엄청나게 의사가 다 충원될 겁니다. 소아과 전문의들 미용 안 해요. 다 들어올 거예요. 미용 시장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다 전문의 따를 거예요. 야, 우리가 사람 살릴수록 돈을 엄청나게 벌어주는데 병원 난리 납니다. 장담해요. 근데 그거 못하죠. 너무 비싸질까봐. 그래서 이제 사람 살리려고 가는 과, 이제 내과, 아,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사람 살리는 과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모르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아무나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잘 안 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소아과가 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아과 전문의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감성에 젖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감성에 젖으면 될 것도 안 돼요. 몸값을 측정을 해야 되고, 몸값이 측정이 된 만큼 고용을 해야 되고, 몸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몸값이 올라야 우리가 사람 살리는 전공인 그런 과들의 몸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과가 인기가 많아집니다. 흉부외과 연봉이 10억인데, 예를 들어 10억인데 하루에 수술 한 건만 해도 된다라고 해봐요. 흉부외과 당장 내년에 미어 터져요. 그럼 또 그럴 거예요. 야, 이래서 돈 보고 가는 애들 안 된다 하지만, 돈을 그 이제 안 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돈에 미친 놈이죠. 돈 따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 살리는데 돈 따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공병원 지었나요? 안 지었죠.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엄청나게 경험 많은 의사들을 고용하고 그 의사들에게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나요? 없죠. 왜? 이 돈 주고 이 지역 심장 살릴 수 있으면 오케이, 줄만하지. 이게 돈을 덜 따지는 사람 아닌가 싶은 거죠. 그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 돈 쓸게 라는 게 돈을 안 따지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은 굉장히 사실은 누굴 살려야 될까? 당연히 살려야 되죠. 근데 99세 할머니가 살아도 뭔가 굉장히 장애가 많을 것 같은 환자야. 그러면 어디까지 최선을 우리가 다 해야 될까? 모든 사람 살리는 걸 다 해야 될까? 그런 간단한 고민부터 사소하게는 내가 이 환자를 이 약을 처방해도 될까? 라는 약 용량을 고민하는 순간까지 철학이 있고 통계가 있고 과학이 있는 그런 이제 과학의 집대성인 학문이에요. 의학이라는 거는. 말이 길어졌는데 필수 의료과는 많이 무너져 있는, 2018년, 17년부터 다들 예견을 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2018년부터 지금까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나온 전문의들을 고용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냐라는 거지. 민간 병원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병원을 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코로나로 공공병원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근데도 안 짓고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병원들 페널티만 자꾸 말하고 있어요. 병원 페널티는 그 다음에 수가 예약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굉장히 여러 개가 다 뭉칠 대로 뭉치고 엉킬 대로 엉켜 있어서 이거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뭉쳐 있다라는 거죠. 기사를 보든 뭘 보든 할 때 제가 가진 시선도 한번 보시고, 제가 가진 시선을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엄청나게 틀리고, 제가 의사고 저도 이제 중환자실 근무도 좀 해본 사람이지만 공중보건 이때 봤던 시선이랑 인턴 때 봤던 시선이랑 지금 내과 레지던트 때 본 시선이랑 달라요. 내년에 또 다르겠죠? 제 시선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 기사를 볼 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동안 나온 의사들은 어디 갔지? 작년까지 있던 소아과 여기 앞에 의사 선생님 어디 갔지? 어? 근데 왜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이렇게 적지? 의대생 만드는 것보다 공공병원 개빡세게 이쁘게 지어가지고 한 쫙 끌어다니면은 좋지 않나? 서로 이렇게 막 좋은 의사 섭외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런 시선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틀렸기를 바래요.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고 넓게 보시는 분들이 여러 의견을 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아, 이 새끼 의사편 좀 균형적인 시각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는요 주사 맞지 마시고 이렇게 먹는 게
보충하는 게 좋아요. 두산은 너무 높은 비타민D 농도는 오히려 뼈가 좀 파괴되는 역할이 더 많아져서 그런 고용량을 한 번에 피크 치는 것보다 잔잔히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절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건강검진하면서 좀 같이 곁들여서 해보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